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선거전도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인천일보TV는 인천과 경기, 경기와 인천 주요 선거구 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연달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선거 종반전,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는데요.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중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김중래 기자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도는 인구만 해도 1,350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이 있고요. 이 경기도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총 두 명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수 성향에는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입니다. 임 전 총장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3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실장, 그리고 2012년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당내 경선까지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인연도 깊어요. 이제 올해 초까지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당선인 신분일 때 특별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진보 성향 후보는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 평가원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데요. 교육기관 중 학부모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바라보는 기관 중 하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성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원장으로 있으면서 포항 지진과 코로나19 이런 좀 위기 속에서 수능을 좀 잘 관리 감독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성 전 원장은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후에 교육연구자와 교육기관장으로 경력을 좀 쌓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경기도 교육감, 이 민선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좀 난립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두 명,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후보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군요. 그런데 김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이 두 후보의 그동안 걸어온 길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였습니다. 두 후보가 참 많이 다른데요. 저도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좀 후보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임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권의 거물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에 반면에 성 전 원장은 교육의 엘리트입니다. 정말 엘리트 코스만을 쭉 거쳐서 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후보가 내걸고 있는 주요 공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학력 강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아이를 맡아주는 언제나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AI 교육 강화를 공약하며 학부모 표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기선 전 원장의 경우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종합검사와 집중회복기간 운영을 약속한 게 좀 눈여겨볼 공약입니다. 또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좀 바라보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다르겠지만 기초학력 강화라던가 인성교육, 돌봄 강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교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 모두 두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과 다르게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차이는 네, 있지만 네. 자, 말씀대로 그렇다면 어느 대목에서 이 두 후보의 공약이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후보가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도 확실하게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게 명확한 차이가 이제 바로 경기 진보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계승에 대한 부분에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에 13년 시간 동안 계속 진보 성향 후보가 행정 수장을 맡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경기도는 진보교육 1번지로도 불렸고 학교 무상급식처럼 지금은 보편화가 된 정책도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확산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혁신학교라던가 혁신교육, 9시 등교, 야간 자율학습 폐지, 교장 공모제처럼 현재 진보교육을 상징하는 각종 정책이 경기도에서 시작됐거나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두 후보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기선 전 원장은 과거에 이런 진보교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에도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기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보교육을 계승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각오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임태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교육의 성과를 선택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임 전 총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9시 등교제라던가 혁신학교, 꿈의 대학,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처음 발표했던 초등학생 아침 급식 공약에 동조하면서 9시 등교제 폐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임 전 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9시 등교제는 일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아침 급식을 위해서라도 획일적인 9시 등교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임 전 총장이 전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반전교조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달 17일에는 본인 주도로 서울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10인을 모아 선거운동 연대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대구, 세종,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참여를 좀 했는데요. 반지성 교육, 반자유교육, 전교조 아웃을 좀 외치고 있습니다. 성기선 전 원장을 비롯해서 그간 경기도교육청을 맡아온 김상공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교조가 진보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일종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이 과거와 달리 큰 잡음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각 양 진영에서 이 진영을 대표하는 각 한 명의 후보들이 최종 출마하게 됐는데 그동안의 단일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진행됐는지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지금은 2파전으로 좀 정리가 된 모양새인데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십 명까지는 아니겠죠. 한 10여 명의 후보가 나서서 후보로 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보수 성향 후보군은 아무래도 임태희 전 총장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름값을 가지거나 영향력을 가진 후보가 없었다고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거론됐던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접는 형태로 단일화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보 성향 후보군은 6명의 후보가 논의가 됐습니다.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송주명 전 한신대 교수를 필두로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한복 전 경기교육연구원장,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단일화에 좀 진통이 좀 많았습니다. 시민단체 주도로 교육혁신연대를 좀 구성을 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4명의 후보만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마저도 좀 갈등으로 쉽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달 초에야 후보 6명이 극적으로 합의를 좀 이뤄서 배심원단처럼 교육에 관심 있는 도민 100명을 모아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평가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성기선 전 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우려점들로 지목됐던 부분이 이게 물리적 결합뿐만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좀 이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화학적 결합을 제대로 이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성기선 전 원장이 이런 흩어진 지지세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리적인 단일화 못지않게 내용적인 또 화학적인 단일화가 진보 교육감 후보로서는 풀어야 될 숙제,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이었다 이런 아쉬움이 남다는 것이군요. 네, 예. 자, 화제를 돌려서요. 이 지금 현 경기도 교육감이죠.
이재정 교육감이 이전에 이 김상곤 교육감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재임을 했었는데요. 재선이 됐었는데 네. 3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그 배경, 어떤 배경이 자리잡고 있을까요? 참 배경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지난 3월이었죠. 대선 후까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가 중요하다 보니 현역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선거인데요. 그래서 현역 불패라고도 불려서 3선 출마하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만약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마한다 이런 검토들이 있었던 것으로 좀 알려져요. 그러나 이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불출마하고 새로운 세대를 좀 언급하게 됐어요. 결국엔 나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올해 만 78세입니다. 44년생인데요. 만약에 3선에 도전해서 당선될 경우 임기 마지막 해에는 82세가 되는 점이 고려 대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교육 공무직, 교사,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가 지적을 좀 받고 있다는 점도 불출마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결국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이 교육감은 고민 끝에 다음 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걸 택했습니다. 실제 성기선 전 원장은 만 58세로 이 교육감의 아들뻘 나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김 기자가 분석하기로는 고령과 이 교육 가족들과의 소통 문제 이게 핵심 이유 아니었을까 이렇게 불출마 배경으로 분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교육감 판세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 경기도 교육감 판세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임태희 전 총장이 성기선 원장에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경제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 전 총장이 32.2%, 성 전 원장이 27.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임 전 총장이 10%포인트 이상 우세한 결과인데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20.8%, 잘 모르겠다 14.9%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와 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했고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임 전 총장이 확연히 앞서가고 있는 경향이 좀 읽히지만 주목할 점은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서도 35.7%가 소위 중도층입니다. 이들이 과연 투표장에서 어느 후보를 찍을지 안개 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인지 각 캠프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믿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가고 있는 임태희 전 총장 캠프나 뒤처진 성기선 전 원장 캠프 모두 위기감이 큽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어떤 결과가 이 뚜껑을 열면 나올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 경기도민과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선거 관전 포인트 꼽는다면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본인 성향과 첫 번째로는 본인 성향과 맞는 유권자를 누가 더 잘 끌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13년간 진보 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표심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선거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를 빼고는 세부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선호나 비선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이 표심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 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기지사나 인천시장처럼 1번은 민주당, 2번은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투표지에는 단순한 이름만 두 개가 적혀 있고 순서도 선거구마다 다릅니다. 내가 보수 성향이다, 진보 성향이다, 선명성을 드러내서 이름을 보고 유권자가 표를 찍을 수 있도록 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결국 이번 선거는 13년간 경기 진보교육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진보교육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진보교육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교차 투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를 잡을 묘책이 후보들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권자의 정치적인 성향 여기에 이 경기 진보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 또 기호 대신 출마자의 이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건 뭐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쇼에서는 이 다가온 6.1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주요한 공약과 후보자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김중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